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너 정보 리얼 교과서의 제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부분과 함께 시어너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 책의 집필 의도를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기 위한 등산로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정상이고요. 이 정상을 오르기까지 등산로가 이쪽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그리고 좀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길 중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쉬운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시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쉽고 그리고 짧은 길, 그러면서도 시 언어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이 강의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에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C 언어를 잘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이론이 중요하다. C 언어 문법을 모르고서는 C를 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C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실습 없이는 C 언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문법, 영어 문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 문법을 모르고서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문법만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않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모두를 잘해야지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 읽기라는 것은 결국 시 언어로 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시 소스를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말하기, 쓰기라는 것은 내가 직접 C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C 언어 문법에 C 언어 이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강의에서 제시되는 C 소스를 열심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C 소스를 강의 보지 않고요.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C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1장 내용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C 언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C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우리가 작성하려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C 프로그램 언어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C 프로그램, 어떤 과정을 통해서 C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실행이 될수 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책에서는 실행될 수 있는 문서라고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어라고 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한번 볼까요? 계산기 프로그램이, 혹시 여러분 계산기 프로그램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실제 계산기 프로그램은 C의 윈도우즈 시스템 32 폴더 밑에 이렇게 calc.exe라고 있죠. 이 파일이, 이 문서가 계산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계산기 프로그램이 기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처럼 메모장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exe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면, 네, 보통의 문서와는 달리 이처럼 알아보기 힘든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건데요. 프로세스. 혹시 프로세스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원래는 프로그램 파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파일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제 이것이 메모리상으로, 컴퓨터 메모리상으로 적재, 로딩이 되는 거죠. 메모리상으로 로딩이 되면서 메모리에 로딩된 프로그램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작업 관리자 한번 볼까요? 네.
자까지를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실행시킨 계산기가 이렇게 메모리에 calc.exe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탭에 보시면 예, 프로세스 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간다.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크게 자료, 데이터와 명령,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이 있죠? 그런 값들이 자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값들을 이용해 실제로 계산하는 것, 예, 뭐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명령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텐데 C 언어도 결국은 프로그램이란 자료와 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있고요. C 언어의 이런 자료와 명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앞으로 2장부터 차례대로 배울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상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C언어는 뭘까요? C언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C언어는 기계어가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이 calc-only.c라는 파일은 C언어로 작성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노트패드로 열어보면 이처럼 앞서서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과 달리 뭔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파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언어로 이처럼 만드는 C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을 C파일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특이한 상으로 소스가 붙습니다. C소스 파일. 왜 소스가 붙을까요? C파일이 일종의 소스, 재료가 된다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과정을 통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소스 파일이 컴파일과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일 확장자가 .c인 이 C소스 파일이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확장자가 .obj 파일, 즉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이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기계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실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실행이 되려면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스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져서 여러 개 각각이 컴파일되면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고요. 이처럼 생성된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묶여져서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 오브젝트 파일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오브젝트 파일 혹은 라이브러리 파일이 모여져서 한 대에 묶여져서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C언어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드웨어까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C언어를 개발한 사람은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C언어 역사 관련해서 RCC라고 미국에서 표준을 삼은 C가 C8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거의 대부분 수용하여서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표준을 만든 ISO C가 C90, 즉 9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비주얼 C++에서는 이러한 RCC 혹은 ISO C를 표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99년도에 C99라는 표준이 제정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리눅스 계열의 GCC 컴파일러에선 지원하나 아직 MS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C++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C언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장점으로는 간결합니다. 배워야 될 키워드, 문법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언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까지 직접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플랫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지원된다는 점에서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결한 대신에 단점으로는 클래스라든지
최근에 컴퓨터 언어가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좀 없다는 점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범용적이긴 하지만 운영체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C소스 파일이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통해서 실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이런 컴파일과 링크를 합쳐서 다른 말로 빌드라고 하고요. 이런 빌드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익스프레스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이 2012에 2012와 2013도 나와 있는데요. 뭐 대중적으로 아직 2010이 좀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고요. 뭐 2010과 2012, 2013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2010을 기준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중에서 특별히 익스프레스를 쓰게 되는데 익스프레스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개발 툴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 혹은 2012, 13이 설치되어 있는 독자 여러분은 다음번 클립을 넘어가셔도 되고요. 설치가 아직 안 된 독자분이시라면 다음번 클립을 보면서 동영상 교재를 보면서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